먹다 죽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잘 먹는 식신 김준현 또한 80년생 원숭이띠 스타인데요. 아, 그렇죠, 준현이. 예. 먹는 순간 입에 쫙 들어가서 그렇지, 이게 짜장이지. 딱 이게 짜장이지. 아, 진짜. 면발을 진짜 잘 드시는 거. 두 집이 남았으니까 그러시면 안 돼. 반칙이지. 아니, 나 행복한 시간 뺐지만. 동시간대 시청률 부동의 1위를 자랑하는 백종원의 3대 천왕. 먹방 김준영과 리액션 이휘재의 환상궁합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잘 맞는 거 얼마나 긴지 몰라. 나는 서준이 봐도 이렇게 신기해. 아들과 닮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톰과 제리의 다툼은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진짜 닮았더라고요. 어느 부위를. 이건 뭐예요? 치킨. 어쨌거나 다리입니다. 전형적이구나. 네. 전형적이. 아, 그래. 전형적이. 닭이 한 다리가 한 4개 달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 너무 아쉽고. 저는 날개죠? 그게 안 들려요. 가슴. 날개 좋아할 것 같은데? 아, 날개 좋아. 옛날 얘기고. 아니, 형은 날개를 좋아해요. 그래, 네, 맞아요. 과거 다 얘기해요, 우리? 과거 다 얘기해요? 아니, 과거 그럼. 얘기 다 해요? 저거 왜 뭐가 못 듣더라? 매주 금요일, 맛깔스러운 두 사람의 혹도 놓치지 마세요. 어서 시키면.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듯 정찬우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람 바로 김태균입니다. 20년 지기 부부 같은 단짝 알고 보니 이 둘도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원숭이띠와 쥐띠 스타라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때 할래요 김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11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웃음. 농사를 망쳐버렸어요. 무슨 농사입니까? 그건 그때 달라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둘만의 입담은 변함없는 우정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함께 있어 더 행복한 그들, 2016년 이들이 보여줄 활약 계속 기대해보겠습니다.